이번에 국장, 김모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 극단적 선택 사건에 관계돼서 중요한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기억하시죠? 뉴스타파와 함께 각종 의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법률적인 분석,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사법시험으로는 한동훈하고 같은 사법시험 기수입니다. 학번으로는 한동훈이 92학번이고 하승수 변호사가 88학번.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1학년 법대 88학번이고 학생운동으로 치면은 저의 학생운동 후배 멤버였고 제가 학생회장 출마를 했을 때 저의 선거운동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했던 치어리딩하는 선거 선동대원으로도 활동했던 기록 사진을 현재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자, 하승수 변호사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가 김 국장의 죽음을 보고 참담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고 있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답니다. 홈페이지를. 왜 이렇게 20년간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영국에 가서 석사학위도 받아오고 다음에 박사학위도 있는 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분야의 넘버원 실무 공무원이 이렇게 무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김모 국장이 국장을 하고 있던 부패방지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산하에 있는 게 부패방지국장이라고 합니다. 조직도에서 김 국장은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바로 직속 부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위원장은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의 검사 후배 출신으로서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정승윤 부위원장이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상으로 정승윤 부위원장 밑에서 직속으로 부패방지국장이 활동을 했었고 업무를 추진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을 하면 보고를 항상 정승윤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제 부패방지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보도자료 뭐 등등이 있는데 다른 모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는 담당자, 담당 부서 명기를 담당 부서,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딱두 건의 보도자료가 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자로 명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에 뭐 100건의 보도자료를 낸다고 치면은 98건은 전부 다 해당 과에서 보도자료를 다 내는데, 딱두 건의 보도자료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여러분들, 대한민국 차관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차관이 직접 보도자료 담당자로 명기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저도 역사적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국장, 과장, 이렇게 실무진을 보도자료의 담당으로 이름을 매겨놓지, 차관,
또는 장관 이렇게 담당자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두 건만 정승윤 부위원장, 즉 차관급의 부위원장, 윤석열의 검사 후배가 이게 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그두 건의 보도자료가 뭐냐? 바로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건하고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후송되던 거. 이두 건만 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자로 돼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올해 6월 10일에 지방의원의 외유 출장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보도자료의 제일 아래 쪽에 담당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그리고 담당 책임자 과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보도자료 끝부분에 담당과 이름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정승윤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과장, 국장들은 다 제끼고 부위원장이 담당자로만 명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재명 헬기 후송건에 관련돼서도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이재명 헬기 후송에 관련된 것도.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두 건에 관해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정승윤이 전권을 행사했구나. 밑에 부패방지국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우리 돌아가신 김 국장은 실무 업무에서 여러 가지 백업을 했겠지만 정승윤이라는 자가 모든 자기 책임을 걸고 드라이브를 했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앙부처나 지방행정단체들의 보도자료에서 시장, 부시장이 담당자로 나오는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즉, 장관급, 차관급, 시장급, 부시장급, 군수급, 부군수급, 이런 사람들이 보도자료 책임자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홍보 업무를 한지 30년 가까이 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인 차관급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1년에 100건, 200건 발표할 텐데 그중에서 딱두 개를 찍어서 김건희 건과 이재명 헬기 후송 건이두 건에 관해서는 국장 과장 이름이 없는 정승윤 부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것도 일종의 저는 비망록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비망록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 국장은 정승윤 부위원장이 야, 김건희 문제는 그냥 우리끼리 내사종결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허허허 웃으면서 했던 놈 아닙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하여튼 문제가 있어. 이걸로 결론 내려서 이재명 측을 공격하고 김건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서 김 국장이 이거 안 됩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관에다가 이렇게 이첩을 해야 됩니다. 이관을 해서 수사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승윤이 야, 여기서 끝내. 더 이상 이제 논란하지 말고 끝내. 일종의 이것도 김 국장의 비망록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김 국장은 이두 건,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승윤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실세 부위원장에게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상태,
부위원장과 김국장 사이의 의견의 갈림. 그 상황에서 김국장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자 부위원장이 야, 까라면 까. 내가 그러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갔다는 뜻입니다. 매우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살펴본 결과인데요. 야, 우리 하승수 변호사 매의 눈이 무섭습니다. 매서운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자들도 그냥 지나쳤던 문제. 사실은 기자들도 그날 보도자료를 봤을 때, 담당이 국장이나 과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이네? 의문을 가졌을 기자들이 있었을 텐데, 기자들이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출입하는 기자들, 출입 기자들이 전부 다 입 다물었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드디어 두 달 사이에 발견을 해낸 겁니다. 1차적으로 대한민국 기자들이 얼마나 허접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고요. 하승수 변호사가 아주 매의 눈으로 딱 살펴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차관급, 장관급의 정무직 공직자들이 실무진인 국장 이하에 늘공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무직 공직자라면은 늘공들하고 협의를 해서 늘공들하고 온도를 맞추어 가지고 같이 호흡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정승윤이라는 애가 자기 혼자 독재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김국장은 반대를 하니까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정승윤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넌 빠져. 내가 책임지고 갈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늘 이 하승수 변호사의 매의 눈으로 밝혀낸 이 사안을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우리나라의 중앙언론사들 수십 명, 전부 다 자기 머리 때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똑바른 데스크라면은 데스크에서 출입기자들한테 이 새끼들 너 일 똑바로 안 해? 과장들이 보도자료 책임자로 나오는데 부위원장 차관급이 보도자료 책임자 나오는 거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의문을 안 가졌어? 이게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국장 현재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뭐 내일이나 오늘 아니면 내일 발인을 할 텐데 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일종의 탐사 취재죠. 탐사 취재를 하승수 변호사가 해낸 겁니다. 딱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측에서는 김국장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 또는 여야 갈등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명백한 본질은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강압과 독선과 전횡으로 다음에 불법적인 업무 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김국장, 심지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국회의원 신장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담당 업무를 주관을 했던 부패방지국장 김국장에 대해서 공개리에 면박을 주고 비판하는 거 그때 김국장의 표정, 일그러진 표정 여러분들 영상을 다 보셨을 겁니다. 김국장은 속으로 저 보도자료 안에 진실이 있는데 왜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걸 못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매의 눈으로 신장식 의원이 아니 보도자료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내는 모든 종류의 보도자료가 담당 과장이 보도자료 담당자인데 그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 김건희 디올백이나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권 문제에 대해서 부패방지국의 산하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을 텐데, 왜이 보도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죠, 담당자가? 이상한데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더니만 모두가 다 과장이 과외에서 담당하는 보도자료인데, 왜이두 건만 부위원장 담당 보도자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패방지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이제 대박이 났던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몇달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윤석열에 의해서 얼마나 문란케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자신의 20년 공무원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것에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보도자료 이두 건. 김 국장이 결국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윤석열 정권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망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죽음은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이 전두환 군사 독재를 끝장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김 국장의 죽음 또한 윤석열 정권의 종식에 검찰 독재의 종식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 증거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문제 이게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성수 변호사 파이팅입니다. 이런 게 탐사 취재예요. 이런 탐사 취재를 할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인류 언론사냐, 다음에 그냥 언론사냐, 기레기 언론사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성수 변호사,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혁신당의 이 비례대표, 그게 아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되지 못했습니다. 하성수 변호사는 예전에 녹색당 대표를 했었죠. 녹색당 대표를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하성수 변호사처럼 성실하고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잘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겠습니다. 덥네요. 8.15 광복절 기념식, 우리나라의 국경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이 8.15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8월 15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관하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 전원이 불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별도로 같은 시간에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5개 독립운동과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민성진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장은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8월 15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광복절 행사를 열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 참가를 제안하고 있고 광복회 등 다른 단체도 함께 하자고 할 계획이다. 8월 15일 용산 효창공원 6호선 타고 오시면 됩니다. 용산 효창공원 4호선은 숙명여대역에서 마을버스 타면 되고요. 6호선은 효창공원역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모시고 있죠. 백범도 모시고 있고 윤봉일 선생도 모시고 있고 여러 독립운동가들 모시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가 단체 주최의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전상훈TV 참여할 겁니다. 8월 15일 윤석열이 주관하는 불법적인 8.15 경축식 행사 제끼고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과 함께하는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원래 8.15 전에는 하루 전날인 8월 14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서 독립운동가들 초대해서 오찬 점심 뭘 먹고 하는 오찬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도 참여하기로 하는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홍범도 기념사업회장인데요. 물론 국회의장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임을 했기 때문에 새로 홍범도 기념사업회 회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홍범도 기념사업회도 여기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상훈TV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8월 15일에 날씨도 덥긴 하지만은 우리끼리 모여서 윤석열 제끼고 광복절 기념 행사 합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윤석열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이 부인되는 사건이에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끝까지 자기는 2027년 8월 7일까지 독립기념관장 3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또 했네요. 3년 임기 나 반드시 채우겠다. 채우겠다. 웃겼어요. 참. 야당들도 저는 다 여기에 와서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함께 할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오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준석의 개혁신당 대통령 주관 행사에 갈까? 아니면 거기를 보이콧하고 효창 공원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가 주최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올까? 어느 쪽에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전부 다 이쪽으로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지금 독립기념관 앞에서 계속 그 취임한 8월 7일부터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8월 8일부터. 제가 그때 그 취임 결정이 됐을 때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용산이든 독립기념관 앞에서든 가서 데모하고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이야 힘드시지만 후손들도 젊은 애들 많이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단식도 하고 해야죠.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경축식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행사 가운데에서 넘버원이거든요. 제1번입니다. 이 행사가 지금 반쪽짜리로 열리게 되었다는 거. 윤석열은 윤석열 일파만 모여서 하게 되고 우리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족진영 전체는 별도로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사변이에요. 바야흐로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한 전체의 대오, 최대 다수의 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재촉하는 큰 범위에서의 전민족적인 대단결 기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8.15 경축식 기념행사 효창공원에서 열리게 되는 거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십시다. 가십시다.